마켓 무버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국내외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모처럼 큰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에 급등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마카오 카지노 섹터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50%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카지노 업체들의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시면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MGM 차이나가 30% 가까이 수익률을 올렸고요. 윙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홍콩 증시에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는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중국발 유의미한 변화가 기대된다라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의견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일단 국내 업체들 3분기 실적은 희비가 다소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와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놀라운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실적 상승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롯데 관광 개발이 실적과 모멘텀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롯데 관광 개발이 제주도에 카지노와 호텔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액이 크게 뛰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국 노선 회복에 더해서 도쿄 노선까지 재개가 되면서 제주 드림타워의 카지노 매출액과 홀드액 추이가 계단식 상승을 보였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국제 노선 증편이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지노 매출 역시 비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완전한 흑자 전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약 7,800억 원의 리파이낸싱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도 밝혀서요. 유의미한 금융비용 감소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분기에는 일본이나 중국 등 주요국들의 연휴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또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지노 업계 지난 팬데믹 때부터 오랫동안 주가가 쉬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주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이제 민요 앵커가 전해드렸던 롯데 관광개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기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세 1,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카지노주 거의 처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아나운서님이 가져온 자료랑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비슷하면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 관광개발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는데 뭐 그들 또한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지금 롯데 관광개발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제주도에 드림타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드림타워에 지금 현재 카지노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뭐, 홀딩률이라든가, 드롭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엔화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과거에 비하면 좀 약간 강세로 조금 전환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VIP들이 제주도를 많이 좀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VIP들이, 뭐, 여러 카지노가 뭐, 제주도에 있지만은, 뭐, 롯데 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이제 드림타워, 에 많이 또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마카오에 대한 이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마카오 뭐 경기 부양책을 쓴다면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회사들이 실적이 좀 많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 한 달 동안
관련 기업들이 지금 50%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 낙수 효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파라다이스 좋고 강원랜드도 좋지만 저는 롯데 관광 개발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주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제주도를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관광지 중에서 가장 1위가 지금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드림타워 쪽에 와서 소위 이제 카지노를 좀 즐기시는 분들도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롯데 관광개발 일단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강원랜드보다는 일단 롯데 관광개발이 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컨센서스도 최근에 보니까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번 3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지금 이제 1,357억 원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180억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분위기가 이번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흐름이 4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중국에서도 이제 연휴가 있었으니까 국경절 연휴가 있었는데 이때도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동사에 뭐 4분기 실적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카지노들을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그중에서는 저는 롯데 관광개발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픽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마카오라든지 뭐 필리핀 가는 것보다 제주도 오는 게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더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주가의 탄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컨덴서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기업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전장용 콘덴서, 커패시터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전기 이제 해외 생산기지에 방문해서 이 MLCC 콘덴서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산 캐파를 좀 이렇게 증가시켜라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MLCC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만 이제 생산하는 종합 메이커 업체이고 이 관계사인 삼화 전기가 생산 중인 이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모든 콘덴서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주요 제품이 이제 전력용 콘덴서, 그리고 세라믹 콘덴서, 적층 콘덴서, 그리고 칩 인덕터, 그리고 핵융합 관련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목을 할 만한 게 이제 전장용 콘덴서 매출이 지금 긍정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이제 전기차 차량에 탑재가 되는 DC 링크 또는 MLCC, 관련 콘덴서 매출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 매출이 지난 2022년에는 한 45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2023년에는 840억 정도가 나오면서 무려 87%나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올해도 빠른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제 DC링크가 한 개 정도가 탑재가 되는데 전기차에는 두 개 정도가 탑재가 되면서 일단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 이고요. 지난해 4월부터 현대차 그룹 신규 전기차의 공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매출 캐파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 두 군데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2025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을 400억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을 잘 다지면서 약간 이제 쌍바닥 기조를 만들면서 이제 양봉이 하나 탁 나온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6,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4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MLCC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사마 콘덴서 기관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 수급도 괜찮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부양책이 나왔는데 주가는 4% 이상 밀리고 있고 13만 원대 하회하면서 12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좀 기대는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 드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보게 되면 9월 달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이제 시즌, 실적 시즌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분기도 좀 좋지 못했었죠. 그죠. 매출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는데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지 않겠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주가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7월 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주가가 좀 올랐었죠. 7월 달 15만 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이 흐름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가 있었는데 그 프라임데이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자회사 코알엑스라는 회사가 이 제품이 1위부터 3위까지 하면서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실적이 좋지 2분기 실적 또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싶었는데 10월 달 들어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오늘까지 보게 된다면 한 5일 연속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뭔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구나. 조금 대응하게 트레이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에서는 조금 멀리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라봤을 때 충분히 아모레퍼시픽 또한 이번에 지금 오늘과 이제 내일까지 아마존에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빅딜 데이라고 해가지고 열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뷰티 분야에서 한 번 더 1위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간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내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8일이니까 내일까지 이제 행사가 열리고 정확한 건 이제 10일 날이죠. 예, 목요일 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더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들이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단기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양매도로 인해 단기 조정 받긴 했지만 또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 빠르게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현재 조금씩 우리가 체리피킹 형태로 조금씩 주식을 좀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지금 현재 혹시나 또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저는 홀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던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보니까 5일 연속이나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결과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뭐 소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 홀딩을 해서 우리가 아마존의 빅딜데이에서 얼마만큼 뷰티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자회사가 또 한 번 더 판매량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는지 그 데이터를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손절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적도 그렇고요. 아마존 관련해서 판매량 그때 발표가 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매수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